조국 팩트 체크. 1. 2020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최상위 1.7%. 2020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천 호중 3.7%. 2021년부터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1억 원 초과로 올라갔음. 2.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공제가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최대 125만 원. 시가 20억 원 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 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최대 25만 원. 3.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윤석열이 제안대로 후자로 통합되면 지역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서울에서 거둔 재산세는 서울에만 쓸수 있다. 종부세가 있어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국세를 쓸수 있다. 조국의 팩트체크.